다시 마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산 수비진들의 체격 좋고 수비사의 공부한 걸 찾아 들어가면은 워낙 좋아서요. 이제 이런 안산의 수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더 날카로워지고 위력적이어야 됩니다. 자, 마사의 패스 연결입니다. 마사. 서서히 마사가 터치하는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이종현 쪽에. 자, 서영대 패스 연결. 마사. 마사가 다시 가운데로. 자, 박스 근처에서. 점점 터치에서 늘려가면서 괴롭히고 있다고 했는데, 야, 지금은 2대1 플레이였나요? 지금은 정말 여러 선수가 볼을 터치하면서 굉장히. 자, 안산은 좀 다시 뒤쪽 슛! 아! 마사! 야, 대전 이게 웬일인가 지금 5분 사이에 세 골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43회 또 마사의 중거리 슈팅이 나오면서 3대0을 앞서가는 대전. 거기다 이번에 철벽 같은 이승빈의 방어가 마사 선수의 슈팅의 힘에. 두아르테가 가운데로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왔어요. 확실히 올라갑니다. 서영재 반대쪽으로 긴 패스 연결. 맞습니다. 1대3인데요 기회입니다. 접어놨어요. 다시 마사. 경기 종료 직전에도 추가 골을 넣으면서 해트트릭 달성하네. 올 시즌 지금 박민혁 선수에서 두 번째 해트트릭 득점기를 발주하는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사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되면 팀 내 득점 공동1위가 됐어요. 자, 여기서 지금 양보 잘했고요. 네. 마사가 오른발로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원기종 선수의 판단도 정확했고, 네. 사실은 그 전에 서영